주민아, 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점검 아니고 자, 이제 5 끝냈고, 6 설명 끝냈고, 맞지? 이거 저번에 했냐 안 했냐? 얘들아, 대답을 해줘.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 예문의 구조 분석쌤은 해줬어 안 해줬어? 다 해줬어? 넘어가도 되지? 여기 다 했지? 이거 마운디드 이거 했지? 아직 스프레스마의 커넥팅 to the digital series will be completed.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분석문 설명되고 이거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해줬지? 어.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 맞아? 어. 아우 빨리 나가보도록 하자. 여기 펴. 빨리 찾아. 자, 준비됐을 거라 믿어요. 태훈아, 그래도 숙제를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 재민이 딴 페이지 펴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준비됐죠? 자. 그러면 태연이 숙제를 안 해오셨다고 주장을 하니까 일단 태연이 뺏기고. 아, 이것도 빠질 수 있는 거였어? 뺏기긴 뺄 수 있어요. 아, 그래? 처음 알았어. 깨끗한 게 왔어. 오! 오! 아, 나 오늘 처음 알았네. 나 며칠 전에 이거 쓰는 방법도 다시 배웠잖아. 대단히 멍청하네요. 몸이 고생하고. 몸이 돼줘야 돼? 자, 가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볼게요. 다 같이 시킬 때 대답 소리가 나와야 한 명씩 안 시키고요. 만약에 다 같이 시켰는데 대답 소리가 안 나오면 한 명씩 시킬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 잠깐만, 저 눌렀니? 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니? 이거 눌렀냐? 눌렀네. 네, 이거 그 나중에 거기 좀 뒤에 나 수업 시작했는데 이분 저한테 눌렀니? 눌렀나? 눌렀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자, 가보도록 합시다. 주어. 동사. 그러면 very blah blah라고 하는 부분은 뭐에 해당하는 부분? 뭐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비동사 진이가 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 about부터 끝까지가 뭐에 해당하는 부분? am이야 idm이야? idm이지 왜? 왜 idm이야? 그냥 찍어봤어? 잘했어. idm 맞는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상태 얘들아. am은 뭐였어? 형용사적 수식이지. 형용사적 수식이 되려면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이 덩어리가 꾸며줄 수 있는. 그래,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worried라고 바뀐 친구는 품사가 뭐예요? worrying, worried 둘 다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분사니까 다시 품사 뭐라고? 형용사.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어. 형용사. 형용사가 다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 없어? 없었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ADM이라고, 부사적 수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했어? 왜 ADM인지 물어보면 니네 입에서 대답이 나와야 돼. 그냥 원숭이처럼 ADM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ING인지 PP인지 고르래. 이거 뭐 보고 선택해야 돼? 하지 않았어 저번에? 했지? 뭐야? 감정을,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였는지 감정, 감정분사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ING인지 PP인지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골라? 그렇지. 잉잉거리면 ING. 그 다음에 1위는 느낌. 자, 그러면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 친구야 질문 속에서? 주어 누구시? 됐어? 그럼 시랑 연관되어 있는 친구래. 그럼 시는 유발한 지금 질문 속에서 유발하는 대상이야 느낌 대상이야? 느낌 대상이래. 그 정도면? 이게 답의 근거까지 전제로 여러분이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명사 해석해 주시면. 저요? 우리 반이 명사 하나야. 그냥 내가 걱정했다. 응. 왜 어머니 병에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리고 얘 예전에 혹시 이런 걸 배웠던 거 기억해요? 아이 왜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에서 뭐 be worried about 뭐 이런 표현으로 배웠을 텐데 기억하니? 이거 뒤에 전체서 어바치 해야 되는 거? 그거 맞나요? Be surprised at 이라든지 Be coupled with 이런 표현들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으로 묶여서 배워야 됐던 친구들
그 친구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뒤에 지금 전치사 어머니랑 묶여있다는 거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문제 변형해서 낼 때 쓸 저 about 자리를 with라든지 at라든지 바꿨으면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주어 있어 없어? 없어요. 주어 없어. 그러면 주어가 왜 사람 쓸까? 무슨 말? 명령문이라는 거겠죠. 자,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숨겨놓은 거야. 숨겨놓은 주어 누구예요? 명령문에 숨겨놓은 주어. 야, 얘들아, 생각해. 명령을 하려면 대상이 누구여야 돼? 앞에 있는 놈이어야 되지. 그럼 숨겨진 주어가 누구야? You. You가 이렇게 숨겨졌다고 반드시 봐야 돼. 다시 명령문에 주어를 없앤 거야? 아니야. 암묵적으로 명령을 하려면 앞에 있는 대상이 대놓고 해야 되니까 You라는 친구를 무시한 거야. 알겠니? 다음 take a look at 이라고 할게요. take a look at 여기 전체를 동사처리 가져가도록 할게요. 어디 어디를 봐라. 자, the park가 목적어라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다 뭐예요? AM이야 ADM이야? AM이죠. park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고 있어. park의 품사는? 명사. 다시 파크 품사 뭐라고? 명사라고 했어. 명사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형용사였어. 자, 그러면 covering이에요, covered예요. 그렇지. covered가 맞겠죠. 왜? 왜? 설명을 해야지. 왜? 느낌은 covered지. 느낌은. 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재미 먼저 졸리냐? 아니지. 왜? 왜일까? 그렇지, 쌓여진 거 수동의 의미잖아. 파크가 막 자기 스스로를 막 주섬주섬 덮을 수 있는 대상이야? 파크라는 개념은 살아있는 생물의 개념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가 움직여서 주섬주섬 지를 이제 뭐 보호를 한다든지 돕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할 수 없는 친구죠. 그럼 사람이 가서 개를 뭔가 꼬맬 거 아니야. 뭔가를 이렇게 둘러싸이게끔 할 거 아니에요. 주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당하는 개념이 되니까 수동의 개념이라고 너한테 알려주셔야 돼. 되냐? ing, pp를 말할 때 능수의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와 진행의 의미도 있었고요. 어떻게 갈라지는 건지를 새로운데 설명해야 돼. 감정분석은 예외였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태연아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잖아. 모르는 단어 없지? 네? 모르는 단어 없지?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양심 없는 거야. 진심 양심 없는 거야. 그치 태연아? 자, take a look at the park. 모르는 단어 있어? 뭐? Take a look at! 봐라! 뭘 봐야, 태연아? 공원을 봐라! 어떤 공원? 둘러싸여진, 덮여진, 가득한, 뒤덮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공원을 봐라! 나무와 꽃들로 가득 찬 혹은 뒤덮인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태연아! 요거 지금 모르는 단어도 없었고 문장이 크게 어려울 만한 구조도 없고 이미 분석이 끝났지? 그럼 자신있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수업시간이 너무 루즈하게 다른 친구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시고 만약에 선생님 하셨다고 생각했지만 태연이가 생각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지? 그럼 선생님한테 빨리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그 단어를 빨리 알려줄게. 그럼 우리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 그렇게 합시다. 자, 3번 갈게요. 3번 줘. 더 서비스, 저거 용사 어제겠지? 그럼 사인은 at the hotel 이라고 하는 거 AM, ADM? AM, ADM? AM이에요. 앞에 있는 서비스 꾸며주지.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형용사적 수식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very blah blah 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보어제. 근데 얘는 일반적인 분사가 아니라 뭐다? 무슨 분사? disappoint라고 하는 감정 타동사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감정분사라고요. 다시 얘 뭐라고? 감정분사라고요. 감정분사가 나오면 능수를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완료와 진행을 따지는 것도 아니었어. 감정분사가 나오면 뭘 따져줘야 되겠어? 감정을 유발하는 건지? 감정을 느끼는 거지. 감정 유발은 뭐였지? 아니, 이제 감정을 느끼는 거? PP였어. 그럼 얘는 지금 얘 감정과 관련된 거 지금 누구에게 연결돼 있어요?
서비스랑 연결되어 있지? 그럼 서비스를 느끼니? 아니면 감정을 유발하니? 유발하지. 그러면 인이야, PP야? 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디스포인팅. 그냥 너 지금 설명 아까 보고 아직 안 들었어도 선생님 지금 문제 계속 반복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고 있어? 그러면 이따가 보험자료 보시고 좀 더 확실하게 머리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쇼! 동사! Is standing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over there ADM 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윗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ADM이에요. 이거 재밌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 위드 부재 상황구만. 위드 부재 상황 구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에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 못한다고 그랬지. 그럼 원래 위드 ing 컴마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야겠지. 근데 이 위드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문장에 배회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그리고 동시 동작이기도 했고 그래서 앞에 with라는 전치사를 추가로 붙여주면 마치 전명구가 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죠. 됐니? 자, 그래서 보통은 신체 부위가 많이 나와요.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눈꺼풀이라든지 머리카락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팔은 folding이야, folded게. folded예요. 이거 지금 팔이 스스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우리 신체 메인의 뇌가 명령을 내려서 팔이 움직이는 개념이지. 그래서 얘를 folded로 PP로 봐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재민아,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었어? 없었어? 해석해 주세요. He is standing over there. 그렇지! 잘하셨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하면 조금 더 좋아, 재민아. 우리가 문장이 지금 전문이니까 뒤에서부터 포울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얘가 장문이 되었을 경우에 포울링이 힘들어져요. 그럼 앞에서부터 갈까 어떻게 하냐? He's standing over there.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해 주시면 돼. 이거 되게 짧지?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는? 저기 서 있어. With his arms folded. 팔짱 한 낀치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쭉쭉 넘어가는 연습해 주시면 돼. 굳이 시간 오래 들려서 앞뒤로 왔다 갔다 안 하시고요. 다음은 나가셔서 주어 동사 at my friend's house. AM이야 EDM이야? 왜? 앞에 동사 있잖아. 명사 없잖아. 그치? 그럼 다시 AM이야 EDM이야? ADM.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큰 덩어리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다시 웬이 이끌고 있는 커다란 덩어리에 무슨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자, 웬 명사들도 복사게, 형용사들도 복사게, 부사들도 복사게. 맞아. 뭐라고? 부사들도 복사. 그러면 여기는 부사적용법 큰 덩어리 ADM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혜님 무슨 말인지? 나 접조동 찾았으니까 뒤에 주동도 찾아줄 거야. 주동. I. 동사. I'm confronted. 맞서다 했으니까 요거 전체를 be confronted를 전체를 동사 처리해줄게. 맞서게 되었어요. by 블라블라 더까지. 여기 AM, ADM. 자, barking it, barked건 얘네가 꾸며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야? 널 꾸며주고 있지. barking이 맞아요? barked가 맞아요? barking이겠지. 이게 무슨 의미의 barking이야? 진행 혹은 능동 둘 다 들어가 있죠. 걔가 진짜 지 스스로 자기 개인 의지로 짖을 수 있잖아. 걔가 원할 때 짖을 수 있지. 됐어? 다음 거 진행을 해석해 볼게요. When I arrived at my friend's house. 방문했을 때. 도착했을 때. 아, 친구들과 보냈을 때 I was confronted by a barking dog. 아, 맞다. 짖고 있는 강아지. 그렇지. 나는 맞서게 되었어요. 짖고 있는 개에서. 즉, 걔가 되게 나에게 조금 놀람을 준 거야. 친구 집에 아, 안녕 하더라도 걔가 갑자기 날 보고 확 짖기 시작한 거지. 됐어? 자, 다음 문장. 여기까지 일단 갖다 버릴 거예요. 콤마까지 갖다 버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좋아? 동사.
다음에 surprised for겠지. by a changeable weather. 여기 가볼까? 재민아 너무 졸리면 뒤에 서서 들어도 돼요. 알겠지? 지금 앉아가지고 졸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볼펜 내려놓고 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면 계속 졸려요. 자, 여기 AM, AM. AM. 자, 문장 시작부터 노잉인지 노운인지 골라보래. 그래. 그럼 이거 무슨 구문? 분사구문. 다시 이거 무슨 구문?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에서 ing인지 pp인지 찾으려면 pp는 그냥 pp가 아니라 누굴 생략한 거겠어? being이 생략된 거겠지.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따져보라는 거야? 능정인지 수동인지 관계를 따져보다 따져보라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겠지. 왜? 누가 지금 생략된 주어 누구야? 위. 주자리 주어랑 똑같았으니까 생략된 거겠죠. 됐습니까? 자, knowing much about the climate in Australia 라고 해주시면 Australia 여긴 넘어가시고 여기 AGM 처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큰 덩어리가 AGM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 그럼 시우이가 해석해 볼게요. Knowing much about the climate in Australia 때문에 잘하셨어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오스트레일리아 기후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디야? 호주. 그렇지. 호주의 기후에 대해서. We were not surprised by the changeable weather.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그렇지. changeable. 많이 변화하는 즉. 그렇지. 변덕심한 날씨에. 됐니? 응. 호주는 하루 동안에도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해요. 되게 재밌는 나라는. 다음에. 아, 근데 또 그 사계절 괜찮대. 우리나라처럼 극심하게 막 눈이 오고 막 여름에 뒤질 것 같고 막 이게 아니라 기후변화의 폭이 크기는 한데 살만하대 사람이. 그래서 호주에서 유학하다 온 내 친구들은 다시 호주 가고 싶대. 네덜란드랑 호주를 되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 되게 평화롭대 나라. 인종차별이 엄청 오지기는 한데 근데 되게 나라 가면 평화롭대. 뭔가 여기처럼 복닥복닥하고 사람이 붐벼가지고 막 너무 빨리빨리 해서 막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자기를 조금 멘탈적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가고 싶대서 가 그랬어. 딱 가. 도대체 한국에 왜 비비고 있니 그랬지. 자, 7번 볼게요. 7번 해줘. The church. 동사? Restored 라고 해서 restore 하면 re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의미를 줘 얘들아? re 단어에 어떤 re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스토어 하면 뭔가 쌓아올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치? 뭔가 스토어 하면 상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뭔가 재고 막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리스토어, 쌓아올리는데 다시 쌓아올리는 거니까 보관하다 혹은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쌓아올리는 거니까. 자,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어. 동사 하면 원래 우리 두 단어까지 동사 처리했잖아. 근데 지금은 세 단어의 동사 처리를 했다? 그럼 요거 한번 모양 까보도록 하자. Has been restored 라고 했어요. 어머! 얘는 누구랑 누구를 합친 걸까? 태연아 이거 할 수 있겠어? 누구랑 누구 합친 걸 것 같아? 모르겠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두 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개씩 합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두 개를 한번 묶을 거고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이렇게 두 개를 묶을 거야. 그 가운데는 공통점으로 같이 가져가는 데인데 앞에 한번 묶고 뒤에 한번 묶을 거거든요. 자, 이거의 원형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보시면 has been 이라고 했네요. has been의 원래 모양 뭘까? 1번화 시키면. has의 원형? have. 그 다음에 been 이라고 하는 거. have 플러스 뭐 한 거야? pp를 해준 거겠지. 어, 근데 pp를 해도 하필 어떤 동사에 pp를 했어? been은 누구의 pp형이야? 그렇지. 비동사의 pp형이었지. 자, 비동사 뒤에 또 restored라고 하는 뭐가 있어? pp가 있지. 이렇게 합쳐준 거라고 하시면 돼요. 나 이거 분명 쓰는 게 없어. 잠깐만. 있는데. 이거 10초가 이런 거 있으면 돼. 이거 꾹꾹꾹꾹 해도 안 되고 흔들어져 안 나온다는 거야. 며칠이 내가 원숭이 짓 했다고 말하는데 왜 앞으로 눌러 나오는 거야? 10초 넘지 않았니? 오 나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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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좋아졌어? 아 이렇게 사소한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나? 행복이 별게 아니야.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건장한 똥을 한 덩어리 쌌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변비를 고통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쌤
1리터만이라도 마셔주시고요. 술 좀 작작 쳐먹고요. 비타민 좀 드시고요. 술 좀 참고 쳐 드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는 좀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한 3, 4일에 한번 화장실 갈까 말까 하는 친구가. 그럼 하루에 한번 갈 수 있다는 건 축복이잖아. 그치? 그런데 좀 그렇게. 자, 태어나 다시 돌아와서. 해볼 필요 없어. 무슨 시제? 그렇지, 완료 시제지. 그럼 거기에 누구랑 지금 와야 되겠지? BPP 뭐였지? 무슨 태? 우리 계속 하고 있었다 이놈 새끼야. 그렇지, 무슨 태? 그렇지. 자, 얘가 합쳐준 거야. 그럼 이 동사의 모양을 뽀개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랑 합쳤다고 그냥 한 번에 이야기하면 돼? 완료 시제 플러스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쉽지? 아, 요거 합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태연아 이거 집중하고 있어야지 머리에 계속 남는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들으면 쉬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냥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쉬운데 니네한테 막상 설명을 편을 넘겼을 때 되게 어?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지. 그럼 완전히 몸에 체화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체화가 안 된 거니까 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체화를 시켜놓으시면 어법반을 빨리 탈출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Completely부터 Earthquake까지가 전체가 좀 다 뭐예요? ADM 문장의 콤마를 한번 끊어주셨죠? 얘도 뭐예요? 분사 부분이겠지. 자, 분사 부분인데 명사가 없어. 그럼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 주자를 줘. 주자를 줘. 누가 했지? 나 철치였지. 필기 잘 해놔라. 나중에 집에 와서 공부하실 때 필기 보고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럼 철치가 디스트로이라는 동작을 했는지 디스트로이라는 동작을 당해서 비인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건지 요거 가져가셔야겠죠. 됐어? 그럼 철치 뜻이 뭐였어? 교회였잖아. 그럼 교회는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거야? 파괴되는 거야? 파괴되는 개념이겠죠. 그럼 수동의 개념에 디스트로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어? 자, 명사 한번 해석해볼게요. Completely destroyed in the 1960s Three earthquake, the church has been restored. 전국에 있는 지진으로 완벽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재건되고. 그렇지, 잘하셨어요. 보통 생략된 접속사를 넣어주세요 하면 제일 만만한 단어가 있어. 누구야? As 넣어주지. As 어떤 의미로? 이유 접속사를 제일 만만하게 넣어줘요. As 뭐 because 넣든 상관없는데 의미에 따라서 뭐 when을 넣든 아니면 뭐 조건의 접속사를 넣든 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이 다음에 동사인지 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의 선택지를 고르세요 하면 뭘 보고 고르라는 거야? 주어가 얘는 다르네. 얘는 주어가 동일하네. 요거지만 골라주라는 거겠지. 그럼 요 덩어리 자체가 자, 이 덩어리 자체가 전부 다 뭐야? 또다시 ADM 처리를 할 수 있는 뭐다? 분사 부분이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주어 찾아볼게요. 주어? I 동사? Remained in my tent. AM, ADM? AM 앞에 뭐가 있으니까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I was a very hot day야? 요걸 다시 고치면 I was a very hot day가 말이 돼야 안 돼? 나 자체가 뜨거운 날이 될 수는 없겠지. 더운 날이 될 수는 없겠죠. 얘는 틀린 설명이네. 그럼 누가 맞아? It being 라고 해주시는 게 맞겠죠. 됐냐? 자, It being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다? 날씨를 가리키고 있지. 그걸 무슨 주어라 그래? 그렇지, 비인칭 주어. 자, 비인칭 주어가 뭐였어요? 인칭을 따질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날씨, 날짜, 시간 또 뭐 있어? 명암, 또 거리, 계절, 요일, 무게, 여러 가지의 대상들이 있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건 인칭을 따질 수가 없잖아, 그죠? 인칭을 따질 수 없는 비인칭 주어. 예, 여기서 날씨입니다. It being a very hot day. 매우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I remained in my tent. 나는 내 텐트에 계속 남아있었어. 머물렀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니?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원래 부사절로 고쳤을 때 이렇게 고쳐줄 거거든요. As it was a very hot day, I remained in my tent라고 할 텐데 왜 동사를 굳이 was라고 썼을까? 동사가 is 안 돼요? 어디를 보고 가만히 걸어 할 수 있어? 주절에 remained가 과거 시제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로 돌리세요 하면 부사절도 똑같이 was라고 고쳐주셔야 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근데 빨리빨리 올려서 실력 올려서 독해 진도를 나가다. 독해 진도를. 니네 모의고사 수업을 원장님 걸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시간 목표하고 한 시간 독해하고 이러면 재밌잖아. 그죠? 빨리빨리 이 실력 올려가지고 독해까지 하도록 합시다. 독해하고 싶어요? 문법 너무 쉽잖아. 단순하고. 자, 내가 선생님이 중3반 들어가서도 중3 알반 들어가서도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문법 개념에 있어서 니네가 항상 문법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니네 집에 가면 문법 책 되게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영어를 그래도 중학생 때부터든 언제부터든 영어는 했잖아. 그럼 집에 문법 개념서 같은 거 몇 번 쌓여있을걸? 버리지 않으셨으면? 자, 그렇게 여러 바퀴 문법을 돌았는데 니네한테 막상 선생님이 갑자기 얘들아 분사 설명해봐 설명시키면 지금 대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 얘기는 많이 들어서 내가 알 것 같은 애매한 느낌으로 느낌은 남아있다? 느낌은 충분히 남아있는데 내 입으로 안 나온다는 건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정리도 안 됐고요 체화가 덜 돼서 입으로 설명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법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백지를 펴놓고 동생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든 부모님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든 우리 집 개를 앉혀놓고 설명을 하든 인형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든 뭘 하든 말로 떠들어보는 거야. 빈 공간에 놓고 그냥 선생님처럼 핸드폰 놓고 그냥 그렇게 녹음을 해봐도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막혀. 그럼 니네가 모르는 거야. 그럼 아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그냥 통과할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한 반바퀴 공부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백지를 놓고 니네가 쭉 한번 설명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봐. 했을 때 막히는 개념이 내가 모르는 개념이야. 알겠니? 그래서 오히려 단어 모르는 거, 단어 수준을 올리는 것보다 더 쉬운 건 문법의 개념을 그냥 한 큐에 딱 잡아버리는 게 더 쉬워요. 사실 문법 정리가 제일 빨리 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 선생님 만났던 친구가 한 1년에서 1년 반 하고 문법 뗐어. 그냥 끝냈어. 걔가 앞으로 할 일은 단어 외우시고 독해밖에 독해 실력만 계속 올려가면 돼.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 목표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영어를 끝내놓는 거야. 중학교 때. 왜? 오빠 미니 다 잡혔잖아. 걔는. 걔는 특수과정법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었거든. 단 그 친구는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어. 설명을 시킬 때도. 알겠지?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자. 주어. All right, blah blah blah. Let's see. 그 다음에. picked up 얘가 동사겠죠. 그다음 as soon as possible는 ASAP라고도 줄여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얘 뭐라고 해석하지? As soon as possible. 응? 해석 어떻게 해? 어려운 거 묻지 않았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 possible는 뭐야? 가능한. 그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되게 많이 써. 내 문서 먼저 처리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ASAP 막 이런 거 맨날 붙여가지고 내 거부터 처리해줘 이런 느낌으로 할 때 많이 쓰거든요. 되게 회화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그때도 많이 써요. 물론 회화는 이제 뭐 대학교 가고 나중에 이제 실용영화 할 때 그때 쓰겠지. 자 그럼 브레이킹인지 아니면 브로큰인지 잘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유리라고 하는 애를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네. 유리 자체가 깨고 다닐 수 있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맞아? 자 그래서 얘를 broken이라고 하는 pp로 고쳐줄게요. 자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우야 break 자체를 부수다라고만 외우시면 안 돼. 유리랑 관련됐으니까 유리를 부시냐 우리가? 유리는 보통 깨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all broken glass must be picked up as soon as possible.
모든 깨진 유리는 가능한 빨리 치워야 한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빨리 다 집어서 치워버려야 돼. 깨진 유리 빨리 치우세요 라는 말이겠지.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다음 문장 쉬워. 보석. 그 다음에 부어자리겠죠. 그 다음에 Is she a strange car in her reserved parking space? 그럼 얘는 AM, AD면 ADM. 얘도 ADM이겠다, 그치? 아, AM으로 가시겠네. 넘어가시고. 자, 이거 초등학생 지금 오빠 체크해볼 수 있겠니? 부사정용법에. 그렇지, 앞에 언어이라고 하는 감정형용사 나와 있으니까. 얘는 감정의 원인이죠. 됐어? 감정의 원인 잘했어. 여기서 초보자도 잘 찾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언어이라고 하는 타동사 나와 있었는데 변형이 되어 있죠. 저런 애를 뭐라고 불러줬다? 언어이, 언어이드. 언어이가 뭐야, 언어이드? 화나게 하다. 원래 타동사로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지. 됐어? 그러면 얘는 감정 부사구나. 그럼 she라는 대상이 지금 감정을 느끼는 거야, 유발하는 거야? 감정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지. 빡침이라는 감정 느끼고 있죠. 그럼 언어잉이 아니라 뭐가 맞아? 언어잉이들. 니네 혹시 언어잉 오렌지라는 애니메이션 비슷한데 짤 아니? 알아? 그 왜 오렌지 대가리에 사람 눈알 이렇게 붙여놓고 얘 사람 이렇게 이빨 이렇게 나와있는 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과일 같은 거에 사람 눈, 코, 입 같은 거 붙여놓고 눈이랑 입만 붙여놓고 이거 하는 거. 그 어노잉 오렌지. 왜 어노잉 오렌지야? 빡치게 하지. 이게 빡침 유발하는 오렌지는 어노잉 오렌지. 알겠냐? 불쾌함을 유발하는 거. 그거 안 해가지고 이걸 외우면 돼. 이 어노잉 오렌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은 준영이 원하셨다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뭐가 지금 여기서 굳이 정확하게는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감정 분사 나오면 그 감정이 파지티브 쪽인지 네거티브 쪽인지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럼 언어이라는 단어는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자, 파지티브는 긍정적인,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되게 부정적이겠죠. 그럼 그냥 빡쳤어, 화났어, 불쾌해, 따위로 그냥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언어이 하면 짜증나이라는 뜻이죠. 불쾌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he was annoyed 하면 그녀는 화났어, 불쾌했어. To see a strange car. 그렇지. In her reserved parking space. 그녀가 예약한 주차 장소에. 그렇지. 그녀가 예약한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녀의 예약된이라고 해서 주차 장소 자체가 스스로를 예약할 수는 없겠죠. 수정해서 예약된 그러한 이미 그리고 예약이 끝난 거잖아. 완료가 됐지. 그래서 완료 의미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reserved도 PP로서 뒤에 있는 parking space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됐어? 자, 그다음에 주어. 그렇지. 알라라는 줄 알고 동사. 그렇지. 이거 무슨 구문? 했지? 무슨 구문? 자, 헷갈리면 요거 체크 할게요. 대열의 품사 뭐였지? 대열의 품사. 재민이 자꾸 세밀이랑 눈만 마주치면 자꾸 돌려. 자, 대열의 품사 뭐야? 짱. 뭔가 있었잖아! 빨리! 태연아! 너도 들었잖아! 대열의 품사 뭐야? 뭐 안 들은 척이야! 뭘 내야! 뭘 내! 막 이러고 있어! 대열의 품사 뭐야? 이것들 부서. 부사잖아. 부사잖아. 부사랑 관련된 부분인데 부사가 뭐 하는 부분이야? 유도를 했지. 뭘 유도했어? 뭘 유도했어? 부사가 유도했는데 부사가 뭘 유도했어? 초동사가 바뀌어있지. 바뀐 걸 뭐라고 불렀어? 바뀐 걸 뭐라고 불렀어? 도치를 말했어. 다시 태어나 도치가 뭐라고? 바뀐. 뭐가 바뀌어? 부사가 바뀌어? 네. 야, 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수업 안 듣고 있지? 재민아, 도치가 뭐라고? 그렇지, 주어 동사 자리 바꾸는 거야. 원래 우리는 주어 동사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지금 11번 문장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나와 있어? 동사가 먼저 나와 있지. 동사 주어라는 이상한 어순으로 나와 있지. 그런 걸 도치라고 해줘. 니네 나중에 도치 구문 잘 외우셔야 돼요. 부정어를 통한 도치도 발생을 하고요.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나 방향을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도 또 발생을 하고요. 보어 강조 도치도 있고요. 목적어 강조 도치도 있고요. 나중에 도치 구문 되게 잘 외워야 돼요. 공통 문법에서 되게 포인트 있고 핵심 있게 나가는 문법이야. 도치가 뭐라고? 도치가 뭐라고? 그렇지. 도치 제발 외워 알겠지. 다시 도치가 뭐라고? 그렇지. 조금 미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꼭 외워야 되는 개념이야. 다시 도치가 뭐라고? 그렇지. 자리 바꾸는 거야. 이거 떠올랐는데 대답 안 나오기만 해봐. 가만하는 거. 자, 유도부사는 이름 외우는 거 쉬워. 부사 주제에 도치를 유도하는 구문이야. 이거 해서 어떡해. 그래.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주인은 명사. 그래서 얘를 보고 단순지, 무슨지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플러팅이든 플러티드든 어쨌든 덩어리 자체가 나 뒤에서 뭐 해주고 있어? 정크 끝내주고 있지. 그럼 AM, AM. AM 다 알려줬다. 그럼 정크가 뭐야? 쓰레기지. 근데 쓰레기가 지금도 뭐하고 있어? 떠돌아다니고 있지. 그럼 무슨 의미야? 진행의 의미가 있지. 그럼 플러티드 맞아요? 뭐가 맞아? 워칭. 태영아, 뭐라는 건 아니냐? 네. 정크 쓰레기야. There is a lot of the junk. 여기까지 해서 나 봐, 어디 봐. 자, There is a lot of junk. 뭐라고? A lot of 많은. A lot of 많은 이란 뜻이야. 많은 쓰레기가? 있다.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되잖아. 그치? 다시. There is a lot of junk. 뭐라고? 그렇지. 다시 뭐라고? 어떤 쓰레기야? Floating around out. 뭐냐? Floating around out there in space.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니은으로 해석해주셔야 돼. AM은 무조건 그 마무리, 언니의 마무리를 뭐라고 해줘야 돼? 니은으로 가셔야 돼. 니은. 니은이나 니을. 알겠죠? 다시 많은 쓰레기가 있대요. 우주 밖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됐지? 쉽지? 자, 다음 또 가보도록 하자. 추억. 동사. An old apple tree and beautiful flowers. 전체가 뭐야? 목적어겠지. 자, 그러면 전체 앞에 있는 거 전체가 뭐야? 부사, 분사 부분 ADM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주어가 없네요. 그러면 명사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주어를 누구로 취급하면 돼? He라고 취급을 해줄 수가 있었겠지. 그럼 그가 걸을 수 있어 없어? 다시 이 사람은 남자는 걸을 수 있어 없어? 걸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재민아, 이거 모르는 단어 있어? 해석해 볼까? Walking around the road. 응. He found an old apple tree and beautiful flower, is it? 네. 오래된 소화나무와 아름다운 꽃을 찾았다. 그렇지! 찾았다. 발견했다. 둘 다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달라. Found는 조금, Find는 발견했다 의미야. Seek! 이 찾다고. 그럼 질문 있어, 태연아. 찾다랑 발견하다의 차이가 뭐야? 네? 찾다랑 발견하다의 차이가 뭐야?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국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지효야, 찾다랑 발견한다고 뭐? 찾다는 원래 있던 걸 발견하는 거,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찾는 거는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 집에서 그냥 핸드폰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 나 핸드폰 쓰고 싶은데 핸드폰이 어디인지 몰라. 그럼 핸드폰을 찾아 헤매냐 아니면 그냥 발견하냐? 찾아 헤매겠지. 계속 찾으려고 하겠지. 노력을 하겠지. 근데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서 집에 어디에 갔는지도 몰랐는데 화장실을 손 씻으러 갔다가 딱 봤더니 어? 나
그치? 이런 게 발견 하나요? 근데 파인드는 그런 부분으로서 그냥 가다 보니까 있더라의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형식으로 쓰였을 때도 얘는 찾다 보다는 그냥 생각하다, 머리에서 그냥 우연히 떠오르는 발상이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다 동사로 생각 동사로 넘어갈게요. 알겠니? 그래서 절대 찾다 하지 마시고 발견하다라고 해주세요. 지금 지랄 섹슈얼 했어. 알겠지? 지랄 섹슈얼 했으니까 꼭 기억해. 이제 알겠니, 태연이? 찾다랑 발견하다? 자, 또 가보도록 합시다. 주어! 동사! 이나! 예, 뭐 업체는 잠깐 버리고 부사 얘 부사요. 다음에 나머지도 A예. 다음 전체가 뭐야? A.M.이겠지. 태연아, 도우의 의미가 뭐야? 이씨, 도우의 뜻을 모르면 되겠냐? 재민아, 도우 뭐야? 하품쟁이 투타 지금 줄 그 공통점을 찾았어.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하품하는 거. 나 재민아 도구의 뜻이 뭐야? 어? 뭐 아주 좋겠어 지금 태연이. 이런 모모지 마. 자 이런 거 무슨 접속사라 그랬지? 이거 무슨 접속사야? 뭐 앞에 뒤지고 있어. 그래 뭔가 배운 기억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앞에 뒤지겠지. 뭐였어? 영상. 뭐라고? 뭐라고? 지금 방금 제압했는데 양보의 접속사. 그래 양보의 접속사라 했잖아. 양보의 접속사야. 심지어 이거 전치사 아니에요. 접속사라는 사실 잘 기억해야 돼. 닭밭을 심는 시리즈에 뭐가 있더라?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다 시리즈로 묶어서 기억하라 그랬다! 자 그럼 생략된 주어가 누구가 했어? 어, 얘가 나 들어가야 그걸 몰라. 알겠지. 됐냐? 어, I live라고 써야 되는지 I am lived라고 써야 되는지를 지금 체크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뭐가 맞냐? 그리고 살다는 심지어 수동태가 불가능한 친구지. 그러면 live가 맞으니까 얘 ing를 붙이면 뭐라고 붙이면 돼? living이라고 붙여주면 되겠다. 됐어? 자 그럼 이거 준영이 해석해볼게요. No living with my parents. 비록 나의 부모님과 살지만. 그렇지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I don't have dinner with them often. 나는 have dinner 하면 저녁 식사를 하나요? 나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다. 부모님과 Austin 자주 어, 자주 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갈수록 근데 지금도 니네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 많이 하니? 해? 나 고등학생 때 거의 안 했는데. 아 근데 나 때는 야자가 있었구나. 쌤 때는 야자가 있었어. 어, 그래서 거의 할 일이 없었거든. 왜냐면 속식까지 먹고 학교를 9시까지 야자를 하고 9시에 셔틀 타고 학원을 가. 그땐 10시 땡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한 8시 반쯤 셔틀 타고 가서 9시에 학원 도착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듣고 12시에서 2시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집 와서 씻고 자면 3시잖아. 근데 또 아침에 한 7시에 일어나서 8시인가에 가야 됐어. 이렇게 혹독한 삶을 살았지. 그래서 부모님이랑 식사할 일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른이 됐잖아. 학원 강사잖아. 난 퇴근을 12시에 하잖아. 넘어서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밥 먹을 일이 없어. 이런 느낌이야. 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할 일이 거의 없다. 자, 그 다음에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주어 Human being 동사 Ever used. 그 다음에 랜드가 뭐야? 목적어지. 얘는 부사고요. Very poorly. 자, 그 다음에 뭐가 맞을까? 한마 ing 나왔어. 이거 뭐야? 정치 분사 공부만 찾으면 안 된다고 바보들아.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다 뭐야? 다 ADM이야. 이것도 뭐예요? 분사 부분이야. 아, 콤마 ING 나오면 분사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 부분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넘어갈 때 해서. 자, 특히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 분사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또 보통 전치이면
여러분이 뭐뭐할 때라는 이유적 속사를 많이 넣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수치 분사문으로 나와 있다가 되게 중요한데 수치 분사문으로 넘어가는 해석.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편해요. 됐냐? Human beings have used the land very poorly. 인간이란 종족은요 땅을 굉장히 나쁘게 좋지 않게 이용했대요. Threatening the planet's ecosyste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the planet은 지구겠죠. 그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했다겠지. 하면서라고 해주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을 넣어주는 게 제일 원만하고 이걸 넣으면 돼 해석이 그지같이 됐어요. 그럼 그런데 역점을 넣어주실 필요가 있겠다. 혹은 왜냐하면 이 정도로 적합한 접촉사 시리즈를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쓰리 탑이 이 세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건요? 재밌네. 제발 쌤이 필기를 했는지 확인하게 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되더라. 필기는 알아서 해야 돼. 자,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인간이 위협하는 거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치? 인간이 위협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어? 여기서 니네 알아야 되는 구문 남아있는데 뭐야? 어, 스펜드 시간이나 그다음에 ING였지.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어,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다. 준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he spent all day 뭐뭐 하면서 looking for 따라라 story to write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하루 종일 찾는데 시간을 보냈어. 찾으면서 시간을 보냈어 라는 거겠지. 뭘 찾으면서? 뭘 찾으면서? 영감을. 스토리가 영감을 뭐하는 거겠어? 주는 개념이겠죠. 영감을 주는. 그러면 inspired가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지. 그럼 뭐라고 쳐주면 돼? inspir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감동, 그 영감을 주는 그 이야기를 쓸만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얘도 또다시 AM으로서 뒤에서 후치 수식이다. 영감을 주는 쓸 이야기 소재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보냈어. 됐지? 나 오늘 다 해왔지? 잠깐 쉬는 시간 줘?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뭐라고? 토요일이니까 잠깐 쉬는 시간 줄게. 빨리 화장실 가서 물 마시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리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든 뭐 하고든 해.